명예기사,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기사단에서 내게 특수한 의뢰를 맡길 생각이야. 요새 일이 끊이질 않네. 나뿐만 아니라 몬드에 남은 기사단 일원 모두 눈코 뗄 새 없이 바빠. 최근에 기사단 일원들에게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로렌스 가문 사람들이 오인단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해. 오인단? 또 그놈들이야? 근데 로렌스 가문이라니, 그 사람들은 뭔데? 과거 몬드엔 옛 귀족의 통치를 받던 암흑기가 있었어. 고탑 왕에게서 되찾은 자유는 다시 억압되고 노예 제도가 성행했었지. 초대 민들레 기사 바네사가 혁명을 일으켜 옛 귀족의 통치를 뒤집고 페보니오스 기사단을 세운 덕분에 지금의 몬드가 있는 거야. 그때 몬드를 고통에 몰아넣은 옛 귀족이 바로 로렌스 가문이고. 아! 이제 알 것 같아. 그 나쁜 놈들의 후예가 오인단과 일을 꾸미고 있구나. 아직은 심증뿐이고 확실한 증거는 없어. 사실 이 일을 조사하려고 너희를 부른 거야. 옛 귀족과 기사단은 줄곧 적대적인 관계였거든. 기사단은 오랫동안 양측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옛 귀족의 후예들은 여전히 기사단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접근하든 소용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격한 거부 반응을 보였지. 조사라는 명분으로 곧장 찾아가도 되지만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릴 더욱 불신할 거야. 그럼 예전에 들였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될 거고. 아무리 봐도 네가 이 일의 적임자 같아. 굳이 신분을 강조할 필요 없어. 넌 이성에 속한 다수가 아니라 멀리서 온 여행자니까. 그렇게 접근한다면 그 귀족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가 되면 우인단에 관련된 일을 자연히 알게 되겠지. 역시 진단장은 대단해. 이런 생각을 다 해내다니. 과찬이야. 외교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 경험이 쌓인 것뿐인걸. 그 로렌스 가문 사람의 이름은 슈베르트야. 요새 몬드 북쪽 성벽 근처에서 산책을 즐긴다더군. 좀 어울리기 힘든 성격이라는데 차분하게 다가가면 별 문제 없을 거야. 의뢰를 받아줘서 고마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도 최선을 다해 도울게. 응? 너희는 누구야? 안녕, 우린... 안녕이라고? 안녕?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거칠고 경박한 것들, 감히 제멋대로 말을 걸다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걸 보니 역시 무지한 외지인인가 보군. 난 진정한 귀족의 후예, 슈베르트 로렌스야. 내게 말을 걸고 싶으면 정제된 어휘를 써야 한다고. 이렇게 되는 대로 내뱉는 건 정말이지 못 들어주겠어. 내 말 알아들었으면 바로 한쪽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사과와 인사를 올려. 그게 올바른 예절이라고. 네? 그런 복잡한 예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모두가 예의 범절을 중시하던 시대엔 이런 예절이 귀족을 대하는 기본 상식이었다고. 귀족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으면 채찍질은 기본이었지. 허나 지금은 규칙도 예의도 다 무너졌어. 세상에 엉망진창이야. 뭐라고? 옛 귀족의 권위를 문제 삼는 것이냐? 잘 들어. 로렌스 가문이 몰락하긴 했지만 우리 후예들은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기회를 찾고 있다고. 사람들이 해이해져도 난 귀족의 우아함과 예절을 지킬 거야. 우린 날 때부터 그들과 다른 존재니까. 그만하자. 네 행동거지만 봐도 짜증이 나. 너 같은 평민과는 말도 섞기 싫어. 그리고 너한테 예절을 가르칠 의무 따위도 없잖아. 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야겠어. 진단장한텐 저게 고작 어울리기 힘든 정도란 말이야? 휴, 돌아가서 진단장과 상의해보자. 오, 명예기사 아니야? 정찰을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여기서 널 만나다니. 에?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었어? 진단장에게 의뢰를 받았는데 일을 망친 것 같아. 낙담하지 마. 실패는 늘 있는 일이잖아. 나도 매번 쓸모있는 정보만 수집해오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운내.
그럼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진단장이 우리한테 슈베르트 로렌스라는 사람이랑 친해져 보라고 부탁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성격이 진짜 이상하더라고. 우리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아하, 나 그 사람 알아. 너희한테 예절도 모른다고 했지? 나도 몇 번이나 지적받았다고. 로렌스 가문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걸 따진단 말이지. 네? 가문 사람들이 전부 그 모양이란 말이야? 귀족은 귀족답게 굴어야 한다는 마인드거든. 이해는 가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같긴 해. 하지만 그 가문에도 특이 케이스는 있어. 바로 내 파트너 유라! 파트너? 응, 유라는 로렌스 가문 출신이지만 기사단 제4소대 소대장이기도 해. 유라는 특별하거든. 그녀는 가문 사람들과 달리 자기만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있어. 쉽게 말해, 그녀한테 가문의 규칙 따윈 안중에도 없단 말이지. 하지만 로렌스 가문 사람과 사귀는 법은 유라가 잘 알고 있어. 그녀를 만나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우와, 호기심 돋는 걸! 진단장은 로렌스 가문 사람인 유라가 있는데도 왜 우리한테 일을 맡긴 걸까? 그건 설명하자면 좀 복잡해. 간단히 말하자면 유라는 기사단에 입단한 것 때문에 가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거든. 그들 눈에 유라는 적이자 배신자일 거야. 사실 유라는 친해지기 되게 쉬워. 유라한테 힘들었던 점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분명 슈베르트와 사귀는 법을 알려줄 거야. 유라는 아침에 야외로 순찰을 간 것 같아. 바람맞이 산 근처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응응, 고마워 엠바. 그럼 우린 유라를 만나러 가볼게. 다 잘 될 거야. 나도 출발해야겠어. 기사단에 로렌스 가문 사람이 있을 줄이야. 로렌스 가문의 예절은 로렌스 가문 사람에게 배우는 게 가장 빠르겠지? 여기에도 우인단이 있잖아! 설마 유라가 저것들 때문에 여기 온 건가? 어쨌든 일단 놈들을 처치하자! 너희 움직임이 날쌔구나. 내가 오랫동안 노리고 있던 놈들인데 이제 모든 공이 다 너희에게 돌아가겠어. 이게 바로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건가? 책이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에? 그래, 원한. 여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급히 와봤더니 네가 우인단을 몰아붙이고 있었어.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공은 고사하고 귀찮은 일만 생겼겠지? 그래도 네가 안 다쳐서 다행이야. 이렇게 많은 우인단과 싸우는 건 위험하거든. 어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걱정해줘서 고마워. 네? 내가 왜 원수를 걱정한다는 거지? 방금 전에 네가 안 다쳐서 다행이야 라며. 아, 내 말은 너희가 다쳤다면 공을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너희 몬드성까지 데려다줘야 하니까. 그럼 너흰 나한테 또 한 번 폐를 끼치게 될 테고 이 원한도 더 깊어졌을 거란 뜻이었어. 그 말이 그런 뜻이었어? 그래, 맞아. 역시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대화가 안 통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상하다고 하는 건 귀족의 예절이 아니더라도 그냥 무례한 것 같은데? 그나저나 내 이름은 어떻게 하는 거지? 네가 말한 예절 문제랑 관련이 있어. 옌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고 우린 슈베르트 로렌스라고 하는 귀족을 조사하려던 참이야. 근데 그 사람은 예절을 엄청 중시해서 우리랑은 말 섞기도 싫어하더라고.
그랬군. 그분은 내 숙부신데 원래 그래. 근데 조사는 왜 하려는 건데? 그렇구나. 배짱 좋네. 내 앞에서 가족의 험담을 하다니. 이 원안도 기억해두겠어. 아니, 이건 진단장의 부탁이라고. 그리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몬드성 시민들 눈에 로렌스 가문은 몹쓸 집안이잖아. 유언비어로 의심을 받아도 이상할 건 없지. 응, 맞아. 옛날엔 잔악한 통치자였으니까 평판이 좋을 리 없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이 원안 역시 기억해둬야겠군. 네가 먼저 말한 거잖아. 재밌군, 재밌어. 첫 만남부터 원안을 세 번이나 맺다니. 이렇게 재밌는 사람은 오랜만이야. 로렌스 가문의 예절을 배우기 위해 날 찾아온 거지? 그래야 숙부와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응, 엠버한테 소개받고 왔어. 좋아, 바로 가르쳐줄게. 일단 몬드성으로 돌아가자. 사람 있는 곳이 훈련하기 더 편할 거야. 아니야, 둘은 별개야. 단장 대행의 부탁이자 엠버의 추천도 받았는데 체면은 차려줘야지. 원안을 기억해둔다면서 화난 것 같진 않아. 대체 뭐야? 뭐,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니까. 드디어 왔군. 그럼 바로 첫 번째 예절 수업을 시작하지. 저기 잠깐! 역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 너무 불안하다고. 아직도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어째 나보다 뒤끝이 더 심한 것 같네. 걱정 마. 원안을 기억해두는 거랑 복수하는 건 달라. 지금은 복수할 기분이 아니니 일단 마음에 새겨두는 거지. 복수를 기분 따라 하다니. 내가 마음에 새긴 원안은 이미 산더미처럼 쌓였어. 복수를 한다 해도 순서가 있지 않겠니? 너희들 차례는 언제가 될지도 몰라. 어차피 많이 쌓였으니까 우리 건 그냥 무효로 해주면 안 될까? 꿈깨. 그건 안 돼. 내 공로를 가로채고 날 나쁜 사람 취급하고 내 숙부까지 의심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무효로 해? 너무 부담 가질 거 없어. 적어도 그 일을 조사할 땐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정직하면 겁날 게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 숙부가 엉뚱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조사에도 문제 없을 거고, 만약 정말 나쁜 일을 하셨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면 이해되지? 그럼 됐어. 다시 예절 수업으로 돌아와서, 귀족이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 예절은 말투와 애티튜드야. 우선 말투는 일상생활에서도 귀족만의 독특한 대화 방식이 있어. 아, 독특한 대화 방식이라면 이미 터득했어. 이 원안 기억해두겠어. 전혀 아니야. 게다가 뭔가 이상해. 너한테 배운 거거든. 다른 사람한테 이상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네가 한 말이고. 설마 네 가문은 예절을 중시하는데 넌 딱히 신경 안 쓰는 거야? 귀찮잖아. 내가 보여주면 바로 알 거야. 친구랑 인사할 때라고 치자. 새벽녘에 아침 이슬로 그대에게 안부를. 참된 벗이여. 새벽녘에... 뭐? 이건 아침에 신분이 자신과 비슷한 친구를 만났을 때만 할 수 있는 인사야. 흔히 볼 수 있는 아침 이슬은 우정을 가치로 판단해선 안 되고,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막다는 걸 뜻하지. 아니, 조심해. 이걸로 친한 친구한테 인사하면 오히려 화낼지도 몰라. 왜? 하지만 참된 보시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로렌스 가문에서 참된 벗이란 단어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친구한테 쓰는 게 기본이야. 귀족들은 체면을 중시하거든?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친구라고 하는 것보다 참된 벗이라고 하는 게 훨씬 듣기 좋잖아? 오히려 정말 친한 친구한테 참된 벗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일부러 거리를 둔다고 생각할 테지. 아직 첫 번째 인사 단계라고. 인사가 끝나면 안부를 물어야 하지.
잠깐 잠깐! 방금 것만으로도 충분히 추상적이었다고! 아님, 귀족끼린 어떻게 대화하는지 네가 다른 사람이랑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건 어때? 그건... 그래, 좋아, 따라와. 아무한테나 말 걸어보자. 너는 로렌스 가문의 이오라지? 좋은 일로 온 건 아닌 것 같군. 바쁜 자여, 잠깐 시간 좀 내주지 않겠나? 이 존귀한 로렌스 가문이 친히 이곳에 중요한 일을 알리러 왔다. 정중히 무릎을 꿇고, 그 다음은 뭐더라? 맞다! 귀족이 부여하는 영광을 성의껏 바꿔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뭔 소리야? 잠깐. 여기서 가훈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논쟁이 일어나면 가문의 위엄과 프라이드를 우선시해야 한다. 알겠어. 늘 은혜 입고 사는 평민 주제에 태도를 공손히 하지 않고 어찌 그런 무례한 말을 한단 말인가? 로렌스 가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상한 건가? 로렌스 가문이 멋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 뭘 하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썩 꺼져. 내가 말했듯이 너희가 뭘 하고 있던 난 로렌스 가문 사람이랑은 할 말 없어. 너한테도 충고 하나 할게. 몬드에선 로렌스 가문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다른 일 없으면 이만 가볼게. 더 얘기했다간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이봐! 잠깐 기다려! 젠장. 두고 봐. 기억해두겠어. 로렌스 가문이란 이유만으로 이럴 것까지는 없잖아. 괜찮아. 이런 상황은 진작 예상했어. 다른 사람한테 다시 해보자. 삶이 고달픈 자여, 존귀한 로렌스 가문이 이곳에 온 건 중요한 일을 알리기 위함이다. 정중히 무릎을 꿇고 귀족이 부여하는 영광을 성의껏 바꿔라. 응? 응? 왜 반응이 없지? 예절 규범엔 상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곧게 펴면 내려다보는 자세로 말하라고 했는데? 아 맞다! 지위 차이가 더 돋보이려면 상대를 너무 오래 쳐다보면 안 된다고 했지? 아 이런... 너무 오래 쳐다본 것 같아. 됐어! 몸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무릎은 안 꿇어도 돼. 그냥 말할게. 아 잠깐, 여기서 한마디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무례한... 조용히 해. 내가 더 심한 말이라도 해야겠어? 로렌스 가문이랑은 할 말 없어. 왜? 또 이런 태도야? 그게 좋겠어. 엄청 단호한 것 같은데 계속해봤자 오히려 역효과야. 사람을 바꿔보자. 아, 근데 날 무시하려고 한 건 기억해뒀으니 두고 보라고. 수고를 견디는 자여. 됐어. 다 들었으니까 헛수고할 필요 없어. 우리 대답은 다 똑같아. 할 말 없다니까. 분위기 싸해진 거 안 보여? 진짜 눈치 없네. 아이, 진정해. 아기는 없다고. 해부뉴스 기사단이 실수로 그녀를 기사로 임명하진 않았겠지만 로렌스라는 성씨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뜰까? 지금 로렌스 가문의 후예가 몬드를 다시 점령하기 위해 옛 귀족의 제도를 가져올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게다가 일부러 그 가문 특유의 불쾌한 말투로 허세를 부리다니. 그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분을 무시하는 거라고. 아주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 원한은 기억해두겠어. 뭐야? 싸우기라도 하게? 난 널 못 이기지만 기사단에 이룰 수 있다고. 미안하지만 그녀가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더 불쾌해지기 싫다면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언쟁하지 말고 가자고. 괜찮아, 저게 정상이지. 다시 대상을 바꿔보자. 잠깐,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멈춰봐. 내가 서거할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다들 로렌스 가문을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단 말이야. 별 수 없잖아.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천하의 몹쓸 집안이니 나한테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 걱정 마.
이래봬도 내가 평소엔 페보니우스 기사 신분이라 저들 모두 나랑 말을 섞지 못해 안달이니까. 오늘은 아마 귀족 말투에 자극을 좀 받았나 봐. 날 믿어. 별 문제 아니야. 평소에도 이래? 이런 식으로 널 몰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잖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물러나야 하는 법. 죄를 범했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도리잖아. 그럼 큰 죄를 지어 보상할 방법이 없다면? 도시와 바람이 기억하고 있으니 그 빚이 대대손손 대물림되고 지금의 나한테까지 오게 된 거야. 온몸을 바쳐 사죄했던 가문 어르신들에 비하면 난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니 불만은 없어. 넌 흔쾌히 시범 보여주겠다고 응했었잖아. 아, 너희가 날 일깨워줬거든. 나도 이 업보를 기억해두고 같이 청산해 나가야지. 자, 더 이상 파고들지 마. 너희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조금 전 그 대화는 교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된 것 같네?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찾는 수밖에 없겠어. 아니야! 얜 엄청 똑똑한 여행자고 여정 중에 어떤 기관을 마주치든지 다 무찔러버렸다고! 분명 요점은 이해했을 거야! 에이, 맞지 맞지? 때가 되면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아무튼 더는 유라가 다른 사람이랑 논쟁하지 못하게 해야 해. 그렇구나. 이해했으면 됐어. 그럼 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지. 말투에 공을 들이는 건 귀족의 미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교적 감성적인 거지. 그리고 애티튜드를 쫓는 건 반복된 훈련이 필수적이지. 이런 쪽으로 괜찮은 훈련 방법이 있어. 나랑 같이 드래곤 스파인으로 가자. 아, 추워. 귀족 훈련은 왜 이렇게 가혹한 거야. 귀족의 애티튜드를 갖고 싶다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아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다 이런 거야. 예를 들어볼게. 저쪽에 엄청 고될 것 같은 산길 보이지? 교양 있는 귀족이라면 나뭇잎 하나 몸에 닿지 않는 우아한 자태로 여유롭게 지나갈 거야. 여길 건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귀족이 아니라 무언가인 거잖아. 여행자, 이런 경험은 네가 귀족들보다 더 풍부하지 않을까? 응응, 모험에서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겠어. 자신감 넘쳐 보이네. 그럼 시작해볼까? 기억해, 우아함을 유지해야 해. 나가 떨어지거나 얻어 터지면 꼴이 우스워져. 그럼 안 돼. 허점이 드러났잖아. 괜찮아.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자. 처음이라 어려웠을 거야. 인내심을 갖고 다시 한번 해보자. 기억해. 우아함을 유지해야 해. 나가 떨어지거나 얻어 터지면 안 돼. 좋은데? 생각보다 훨씬 잘했어. 난 하마터면 맞을 뻔했어. 걸림돌 되는 건 면해서 다행이야. 이 정도면 귀족으로서 합격이지? 아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 방금 건 비교적 간단한 상황이었어. 실전에서는 멈춰서 분석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 앞쪽에 몬스터를 끌어들이는 지맥 제압석이 있어. 치열한 전투에서 냉철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거야말로 진정한 우아함을 완성하는 길이지. 어렸을 때 가족들의 기대가 컸거든. 자, 같이 가보자. 바로 이 지맥 제압석이야. 작동시켜봐. 나가 떨어지거나 빈결되지 않도록 조심해. 안 그럼 우아는 물 건너가는 거야. 훌륭해. 네가 이렇게 특출날 줄은 몰랐어. 설산 환경에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움직이다니. 나도 너처럼은 못할 거야. 이 정도면 내가 더 가르칠 게 없겠어. 에이, 내가 진작에게 모험 잘한다고 말했었잖아. 우리 이제 통과한 거 맞지? 그럼 설산부터 좀 떠나자. 곧 눈사람 되겠어. 설레발치지 마. 내가 방금 칭찬한 건 여행자야. 넌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고. 나도 훈련 대상자였어? 그럼. 넌 훈련 받는 동안 당황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얼쩡대기나 하고 우아의 웃자도 찾아볼 수 없었지. 내 가르침을 귀등으로도 안 들은 거야? 아니거든. 너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라고.
이유가 뭐든 내 말을 허투루 들었다는 거군.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참, 이건 네 거야. 쭉 들이켜. 이게 뭐야? 날 독살하려고? 아니야, 따뜻한 우유야. 눈사람 될 것 같다며 따뜻한 우유 마시고 몸 좀 녹이라고. 오호, 고마워. 근데 너 방금 원한 어쩌고 했잖아. 원한을 잊었다면 네가 춥든 말든 신경 안 썼을 거야. 복수도 하기 전에 네가 눈사람 돼버리면 복수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꼬맹이, 죽지 마. 야! 역시 넌 이상해. 갚아야 할 빚을 갚은 것뿐이니 고마워할 필요 없어. 자, 이제 몬드로 돌아가자. 예의에 대한 훈련은 다 끝났어. 마지막 단계는 내 숙부를 뵙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디어 헌터의 사라 씨에게 가보자. 유라, 그리고 명예기사, 안녕. 또 만났네, 엠버. 우린 정말 인연이 깊은가 봐. 성밖에서 돌아오던 길에 배 좀 채울까 해서 디어헌터로 왔지. 이렇게 만났으니까 같이 먹자. 좋아, 너랑 같이 밥 먹은 지도 오래된 것 같네. 자자, 너희도 앉아. 숙부를 어떻게 만날 건진 먹으면서 얘기해보자. 어떤 음식을 추가해드릴까요? 전 숙부가 좋아하는 야채 절인 바비큐 주세요. 죄송하지만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이따 가져다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시간이 좀 걸리니 잠시 후 카운터로 와서 받아가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 만족 샐러드는 엠버가 아까 시킨 건가요? 아니요. 엠버 씨가 채소류로 시키지 않으셨길래 제가 풍미 좀 돋우시라고 조금 내와봤어요. 주문한 적이 없는 음식을 내오시다니.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요? 이것도 기억해둘 만한 원한이라고? 새삼스레 뭘 그래요? 전 원래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네, 천천히 담소 나누세요. 전 야채 절인 바비큐 준비하러 가볼게요. 사라씨, 이 빚은 내가 꼭 갚고야 말 거예요. 근데 숙부를 만난다며 왜 야채 절인 바비큐를 고른 거야? 이 음식은 처음 들어봐. 이건 디어 헌터의 히든 메뉴라서 숙부같이 나이 든 손님들만 알고 있는 요리야. 옛 귀족의 맛이라고 할 수 있지. 야채 절임은 신맛이 강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아무도 주문하지 않게 된 거고. 유라가 한번 먹어보라고 줬는데 삼킬 수가 없었다니까. 그 후로 난 그걸 복수 바비큐라고 불러. 그렇게까지 못 먹을 줄은 몰랐지. 그래도 본의 아니게 복수한 것 같아 기분은 좋았어. 당연하지. 몬드성에서 이 정도로 원한을 살 만한 소녀는 몇 안 될걸? 평소에 장난치는 건 상관없지만 명예기사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오해한다고. 유라는 평소에 원한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건 사실 유라의 생활 방식일 뿐이야. 실제로 마음에 담아두진 않아.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너 정말 미운 말만 골라하는구나. 이제 알겠다. 유라는 사실 성격이 단순한 좋은 사람이구나. 호의를 표현하고 싶은 거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 꼬맹이. 너 나처럼 죄인 취급을 받아본 적 없지? 응, 그건 그렇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넌 모를 거야. 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좋은 사람이 될 생각도 없지만. 됐고, 심각한 이야기 하지 말자. 농담이었어. 빨리 밥 먹자. 이러다 음식이 다 식겠어. 아, 너무 배불러. 내가 사라한테 가서 계산하고 올게. 됐어. 모라는 내가 접시 밑에 놔뒀어. 계산하러 가면 사라는 분명히 음식값을 받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내 복수 기술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럼 사라가 꼼짝없이 당하겠지? 흥! 이제 너희들은 우리 숙부를 직접 만나봐. 숙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샘물마을 근처 산 위에 작은 야영지에 있어. 어? 너 우리랑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그건...
조금 불편해. 내가 없어야 너희가 더 편할 거야. 참, 사라한테 포장된 음식 받아가는 거 잊지 말고. 난 야외에서 계속 조사를 진행해야겠어. 다음에 또 보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자. 너희를 만나 너무 재밌었어. 야채 절인 바비큐 포장 다 됐어요. 식기 전에 먹어야 더 맛있어요. 그리고 만약 유라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상한 말을 했다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유라는 사실 아주 착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유라가 몬드성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 다들 꺼려하는 것 같았어. 근데 방금 엠버랑 유라도 그렇고 너랑도 그렇고 사이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로렌스라는 성이 몬드 사람들에게 너무 무겁기 때문일 거예요. 이 성씨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로렌스만 보고 유라는 보지 못하죠. 유라는 뭘 하고 싶어 하든 죄가 됐고 뭐라든 무의미해졌죠. 그럼 왜 너는 유라를 달리 보는 거야? 유라가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들어가는 일로 몬드에 큰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쓰며 유라의 기사단 입단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또 로렌스 가문 사람들도 기사단 본부 앞으로 몰려와 난동을 부리며 유라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어요. 우와, 양쪽에 다 미움털이 박혔구나. 맞아요. 그때 유라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다행히도 대단장 바르카와 기사단의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단호해서 이런 갈등들을 억누를 수 있었지만 사실 억눌러 어두운 곳으로 밀어냈을 뿐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 눈에 유라는 기사단의 오점이고 로렌스 가문 사람들 눈에 유라는 가문의 불행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기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람들을 도왔죠. 제가 바로 유라의 도움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예요. 전 유라 같은 사람은 이해와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아주 조금이나마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죠. 전 언젠가 꼭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일이 다 끝난 후에 우리 다시 유라를 찾아가서 얘기해보자. 나 이제 유라랑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알 것 같아. 그럼 정말 다행이고 유라는 내색하지 않아도 무척 기뻐할 거야.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천막은 낡아서 다 떨어져가지만 아주 근사해 보이는 의자가 하나 놓여있잖아. 이것도 귀족의 예의 중 하나일까? 또 너희들이냐? 날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둘 순 없나? 도량이 넓고 관대하다라. 재밌군. 나쁘지 않아. 그래, 귀족은 그렇지. 좋아. 나도 마음이 편협한 사람은 아니니 과거의 사소한 잘못들은 더는 묻지 않겠어. 네 말을 일단 들어는 주지. 우와, 저 고고한 자태라니. 넌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었군. 찬란한 빛이란 오늘날까지 이어온 온 귀족의 영광이지. 일편단심으로 충성을 다하여라. 표현이 아주 좋군. 내 의도는 너의 겸손한 품성을 떠보려던 것이었다. 역시 넌 내 뜻을 깨우친 것 같구나. 떠보는 거였다고? 뭐야 그게? 예의 부분은 합격이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이나 발전하다니 놀랐구나. 이렇게 예의 바르고 고상한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드는 것을 어디서 배운 거지? 좋군. 총명함은 더할 나위 없고 몬드의 천민들에 비하면 아주 걸출한 인재야. 귀족 출신이었다면 앞길이 창창했을 텐데. 아 참! 그리고 선물을... 약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받아주십시오. 응? 이건 야채 절인 바비큐? 허세가 아니라 이건 정말 공을 들였군. 요즘 젊은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낸단 말이야. 이거 간만인데 잘 됐구나. 아니, 내 말은 이왕 식사 시간이니 사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 맛있군. 예전의 맛 그대로야. 특히 이 산미는... 이게 바로 귀족만이 이해할 수 있는 즐거움이지. 우와, 저렇게 말하니까 나까지 맛이 궁금해지잖아. 좋아, 너희들의 진정성은 충분히 알았다. 이렇게 간절하다면 분명히 부탁이 있어서 왔겠지. 그것까지 알아? 이건 원래 우리 가문의 기밀인데.
좋아. 이렇게 예의 차릴 줄 아는 걸 보니 넌 미래가 기대되는 인재 같군. 널 믿고 싶어. 그럼 날 따라와. 우린 마침 지금 더 많은 조력자가 필요하거든. 먼 곳에서 온 우리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지. 그들은 로렌스 가문의 영광을 되찾는 걸 도와줄 거야. 예의 바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완전히 믿는다고? 됐어. 어서 따라와. 곧 모든 걸 다 알게 될 거야. 그가 말하는 게 설마 오인단은 아니겠지? 만약 오인단이라면 곤란한데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응? 갑자기 가면은 왜 쓰는 거지? 맞아.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몬드 땅에선 우리의 지위가 그들보다 훨씬 높으니까. 확실히 그들에게 쉽게 얼굴을 보여선 안 되지. 네 반응이 빨라서 다행이야. 들키는 줄 알았어. 그럼 계속 가지. 그들에겐 널 내 손님이라고 소개하마. 조금 있으면 너희도 만나게 될 거야. 우리에겐 조력자가 아주 많거든. 얼마 전에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이곳을 쓸어버렸다고 들었는데 몬드 주변에 여기처럼 은밀하고 넓은 곳은 없을 거야. 다 낡아빠져서 귀족의 품격과는 안 어울리지만 좀 참는 수밖에. 근데 우리 좀 빨리 걸으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귀족은 언제나 우아한 자태를 유지해야 해. 덤벙거리는 건 채통에 서지 않아. 역시 우인단이네. 역시? 우인단은 성 안에서 자주 보이잖아. 그러니까 엄청 강하겠지? 외부에서 온 야만인들일 뿐. 무력은 있지만 교양이 부족해. 하지만 거래 상대로선 이득인 셈이지. 잠깐, 이 사람들은 누구지? 알려줄 의무는 없을 텐데. 내가 데려왔으니 당연히 손님이지. 내 손님한테 무례한 짓을 했다간 로렌스 가문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이 일은 기밀 중에 기밀이니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 지금 감히 내 앞에서 귀족의 행동을 지적하는 건가? 잔말 말고 길을 비켜라. 거만하기만 하고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알았어 알았어, 빨리 들어와. 귀족의 체면 있게 쓸만한걸? 그럼 이게 바로 명성의 힘이지. 예전 같았으면 감히 귀족한테 저런 무례한 말투로 말을 못했을 텐데. 우리 귀족은 눈짓만으로도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거든. 그런 영광도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자는 누구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들릴 순 없어. 내 새 동맹이야. 로렌스의 이름으로 맹세할 테니 믿어도 돼. 우리 계획은 기밀이라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면 안 된다고. 게다가 최근 기사단에 들어간 한 이방인이 몬드에서 대활약 중이라는 말을 들었어. 그럴 리 없어. 이 친구는 옛 귀족의 예절을 잘 알고 있으니 너도 존중과 신뢰로 대할 필요가 있다네. 기사단 사람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으니 절대 이렇게 완벽하게 습득할 리 없어. 그럼 이 녀석은... 내가 뭐! 됐다. 내 말도 안 믿는 건가? 니놈들이 몬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인지 잊지 말라고. 로렌스 가문의 지원이 없었다면 진작 기사단한테 쫓겨났을 것들이. 당장 내 친구한테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못할까? 알았어, 알았다고.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더 안 물어볼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약속한 몬드성 방위 도면은 갖고 왔나? 시작부터 이런 엄청난 고래를... 물론이지. 여기 있네. 어디 보자.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선도 삐뚤삐뚤하고 이 네모랑 동그라미는 또 뭐야? 뭐라고? 내가 하나하나 공들여 그린 건데 그게 어딜 봐서 네모랑 동그라미야. 페보니우스 기사단 표시잖아.
그래. 허접해도 어떻게든 알아보겠지. 정보는 확실한 건가? 확실하니 걱정 말게. 기사단 본부 꼭대기에 로렌스 가문의 깃발을 걸어주기로 한 약속 잊지 말고. 그 건물의 소유권과 이 도시의 통치권은 전부 우리 로렌스 가문이 차지할 것이야. 그래, 서로 윈윈하는 거래인데 더 따질 것도 없지. 이 정보는 유용하게 써주겠어. 참, 외교 문제도 있으니 밖에서 우리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돼. 걱정 마. 이 일은 너와 나, 그리고 이 친구 말곤 더 아는 사람 없으니까. 때가 되면 기사단 본부 꼭대기에 서서 그들의 어설픈 통치를 비난해주겠어. 그리고 모든 시민이 예전처럼 로렌스 가문에 굴복할 것이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마지막으로 충고 한마디 하지. 경솔한 짓은 그만둬. 알겠나? 알겠나? 갑자기 왜 그래? 몬드성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와 최고의 파트너 페이몬! 너희의 사악한 계획을 산산히 조각내려왔다! 감히 날 속여?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예절과 우아함으로 내 믿음을 속였단 말이냐? 그러게 누가 그런 거나 맹신하래? 오랜 계획이 이렇게 발각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이럴 줄 알았어. 애초에 멍청한 귀족 따위 믿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정보도 손에 넣었으니 더 지체할 필요 없겠군. 전부 다른 곳으로 도망갔어! 저긴 막다른 길이니까 슈베르트는 오인당부터 처치하고 잡으러 가자! 문이 열렸어! 빨리! 응? 손대지 말고 비켜라.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제때 온 것 같네? 여기저기 죄다 우인단이야. 아, 너구나? 수학은 있었어? 설마 이 녀석한테 예절을 알려준 것도 다 네 짓이냐? 넌 원래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 않았느냐? 게다가 가문의 전통을 외부인한테 알려주는 건 금기다! 아, 그랬었죠. 그게 어때서요? 안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가문의 금기를 어기는 짓이야. 오랜 시간 공들인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다니. 숙부가 공들이신 건 알겠는데 해선 안 될 일이란 거 아시잖아요. 저도 페보니우스 기사로서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페보니우스 기사? 잘 들어. 난 네 숙부고 넌 로렌스 가문 사람으로서 가문이 다시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용서받을 기회를 주마. 여기 있는 페보니우스 기사들을 모조리 처치하고 나와 가자. 그럼 내가 가족들한테 잘 말하지. 그간의 정을 봐서 만회할 기회를 주마. 페보니우스 기사한테 페보니우스 기사를 처치하라뇨? 그게 무슨 소리죠? 다시 알려주지. 넌 페보니우스 기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후예다. 로렌스 가문의 피가 흐르는 귀족이란 말이야. 그럼 가문의 뜻에 따라야지. 제가 언제부터 가문의 뜻에 따랐다고요? 너 불효막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여기서 화낼 사람은 저예요. 숙부는 로렌스 가문의 일원이면서 몬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나 하고 계시고. 얼마나 민폐인지 아세요? 이번 일 수습한다고 제가 원수진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요. 날 가르쳐 드린 게냐? 네가 감히? 네, 맞아요. 숙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로렌스 가문의 이름으로 말이죠. 숙부가 말한 영광스러운 시대는 겪어보지 못해서 가문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옳고 그름쯤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몬드 사람들한테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고요. 로렌스 가문은 숙부가 꿈꾸신 대로 될 수 없고 절대 돼서도 안 돼요. 가문의 수치 같으니라고. 우리 가문에 어떻게 너 같은 괴물이 나왔단 말인가? 되게 히스테릭하네. 하루가 멀다고 운운하던 예절과 우아함은 갖다 버렸나봐.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거기 둘, 난 명예기사와 할 일이 있으니 이 사람 좀 데려가줘. 너희들이 움직인 걸 보니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나 보네. 슬쩍 보니까
네 숙부가 관찰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순찰 경로랑 다른 정보들을 표기한 도면 같았어. 하, 빈둥거리는 집안 어른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데에나 집착하다니. 오늘 일은 두고두고 기억해두겠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그 도면부터 뺏어오자. 놈들이 왔다. 한 명도 그냥 보내서는 안 돼. 저기 놓여있는 게 성 방위 도면 같다. 저러다니 전투는 불가피하겠군. 얼어붙은 서리, 나를 따르라. 감히 우인단을 도발하다니 한 놈도 돌려보내서는 안 돼. 맞아, 이거야. 근데 그새 여분을 준비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 하지만 숙부가 저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몬드를 공격해도 소용없을 거야. 우인단한테 네 숙부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맞아. 하지만 꼭두각시를 이용해 몬드를 통제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번거로울 필요도 없지. 우인단이 제멋대로긴 해도 지금 당장 전투를 치를 순 없을 거야. 그랬다간 저기 몬드 하나로 그치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그 문제는 단장 대행한테도 말씀드려야겠어. 그럼 처리해 주시겠지? 그러게. 아까 나타난 타이밍도 너무 딱 떨어졌어. 그건 내가 추적하던 우인단을 네가 처치해서 내 공로가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복수하러 왔어. 내 공로를 되찾아야지. 헤헤, 이제야 네 말을 알아듣겠네. 사실은 우리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불안했던 거잖아. 우리랑 숙부가 걱정돼서 소대를 이끌고 온 거였구나. 복수라니까 내 의도를 왜곡하지 마. 흥, 덜 떨어진 녀석인 줄 알았는데 꽤 계산적인걸?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으이, 덜 떨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둘 언젠간 이 원수를 꼭 갚아줄 테니 두고 봐. 너희가 잿더미가 되더라도 절대 잊지 않겠어. 흥, 얼마든지 덤비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난 이만 도면을 챙겨서 기사단으로 돌아가 볼게. 뒷일은 내게 맡겨. 응응, 기회 되면 또 만나자. 꼭 다시 만날 거야. 다음에 만나면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